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종합예술신원학교 패션예술학부 이석태 교수라고 하고요. 또 동시에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1회 때 좀 사정에서 참가를 못했고 오늘 이렇게 2회에 참가하게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몸이 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사실 되게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제 물론 심사를 했지만 여기 참가하신 여러분들 제가 듣기로는 전국에서 400명 이상 지원을 해서 이렇게 30명 가까이 지금 본선에 오셨는데 여기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상을 다 받았고 또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잘해줬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되게 훌륭한 친구들을 어디서 이렇게 발굴을 하셨는지 신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친구들 많이 봤고요. 제가 도전 포커스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는 왜 이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이 없었나. 프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또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런웨이에서 발 한번 뻗을 때 그 순간 아니면 사진 찍힐 때 한 순간 그때는 되게 멋있거든요. 되게 재밌게 있다가도 즐겁게 있다가도 그 순간에는 진짜 멋있게 일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를 꿈꾸면서 일단 저희 학교 이 대회 이름처럼 여러분들 다음 세대 모델이 되기 위한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저희 학교에서 다음번 대회에도 여러분들 위해서 좋은 놀이터 좋은 런웨이 무대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참가자 여러분 심사위원분들 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내일 자주 이제 저희는 배움에 대한 오디션을 자주 봤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심사를 했는데 많이 열심히 하셨고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런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많은 배움이고 어디서 줄 수 없는 교훈을 주는 자리이고 매일매일 이런 자리에 오디션을 본다라는 자세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위아임 엔수반테 대회장 7년이 항상 제가 작년에는 그냥 참가하는 입장에서 와서 보고 했는데 솔직히 오늘 심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협회에서 주최하는 에이판 스타 어워즈라고 아시아 태평양 스타 어워즈라는 기존 배우들 우리나라에 드라마하고 있는 모든 드라마를 가지고 공중파 3사와 케이블 종편을 하고 있는 그 네, 교육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고 저 역시 여러분들 같은 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델 대회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고 근데 학교, 저희가 기업에서 일반 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회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대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심사 기준 역시도 기업에서 하는 대회랑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것이 지방에 내려가서 그냥 런웨이 한번 걷는 걸 보면서 그래, 배우만 보고 점수 주고 이렇게 하지 말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수님들이 너무 많은 수고와 고생을 어떻게 보면 한 것 같아요. 7월 말, 지금이 8월 20일인데 7월 말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세종 이렇게 다 다니면서 400명 가까운 친구들을 일일이 다